네,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문법 특수문에서는 그 존엿문에 대한 두 가지 문법 특징, 장소사 앞에, 그러니까 그 주어 자리에 장소가 왔을 경우에 이제 이게 일반명사면 뒤에 방위사를 붙여줘야 되고, 이게 처소명사면 앞에 전치사를 빼줘야 되고, 뒤에 있는 목적어, 대상은 그 불특정한 것에 한다. 그래서 수양구나 이제 묘사성 관용을 통해 봅니다. 그 다음에 비교문에서 우리가 이제 꼭 빈형시인시함과 그거에 대한 예외, 건치지의 부정형식에 대한 예외를 다뤘어요. 그래서 메이와 뽀루지는 일반적으로 정시함 쪽을 써야 되지만 렁이랑 비엔이가 예외다. 그 다음에 건치무시무 이양에 대한 부정은 건치무시무 뽀 이양이 되지만 그 대상, 껌이 이끄는 대상 자체를 부정할 땐 뽀건치무시무 이양, 건치무시무 이양의 형태로 한다. 그리고 근이어에서 우리나라 그 한자어랑도 연결해가지고 좀 헷갈리시는 거, 참관, 박물, 이해, 적합, 표현 이런 것들. 그래서 참관은 뒤에 장소, 방어는 사람, 장소, 빠이팡은 사람. 이렇게. 그다음에 리어제랑 리제는 둘다 사람을 이해하다 쓸수 있는데, 리어제는 객관적 정보를 이해하는 거고, 리제는 그 사람의 심층.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합니다. 시커 훨씬은 품사 차이고, 여 훨씬은 형용사라 목적을 가질 수 없는데, 시커는 품사라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우리말의 언어로서, 말로서, 뭐 이렇게 행동으로서 표현하다 할때 표현은 表达이고, 表现이라는 한자어는 表现도 不错, 表现도 很积极, 모두 드러나다, 행동으로서 드러나다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위에는 내가 능동성을 가지고 뭔가를 적극적으로 원하다라는 것이고, 상대방이 뭐 하기를 원하다라고 할 때에는 그때는 바라다라고 하는 시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문화 부분에서 옌서의 시향경이 있는데, 시험에 나왔던 봉, 바이의 인신이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랑도 있어 살펴본 거죠. 그래서 현대 언어 중에서 불법적인 걸 나타낼 때뭐 헤이게, 헤이를, 헤이구 이런 거, 헤이하이즈 다 이런 거, 헤이스고, 그 다음에 후에는 그 환경 보호도 나타내게 되지만 이제 딸비머즈라고 하는 배우자가 발음을 표현하는 뜻이다. 그다음에 흥 관련해서 이제 흥 관련 호러 중에서 혼후집단지아라고 하면 진시수어의 수 책이 지다의 잉수의 수와 회음 같은 걸 이용해서 백전 백패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고요. 광고 회음어 중에서 이제 세탁기 광고인 신치량요 허무양처와 그다음에 바이바이슈의 발음이 광고 할때이 바이바이슈의 각각의 원형과 회음 의미를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그리고 어학개론에서 어휘 단어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복합사의 어휘유형 다섯 가지. 그래서 이 복합사 외에도 우리가 이제 연동문의 어휘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그 복문의 이제 또 어휘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장해가지고 이제 또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런 그 연합, 편정, 병렬, 동빙, 주술은 이런 복합사뿐만 아니라 구나 문장을 이루는 기본 형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같이 기억해 두시고, 이 복합사의 어휘유형에 해당하는 예제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수식형 중에서 묘사성, 이제 그 주황중시 이제는 活络 화재 뭐 이런 거는 이제 주술형이랑 혼동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사랑 중첩사 둘다 똑같은 음절이 반복되지만 중첩사의 음절을 하나의 독립된 어근으로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가치성이나 뜻의 차이가 없지만, 처분사는 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뜻을 나타내서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원래 뜻과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좀 예제가 비슷한 작품이, 예를 들면 타이타이 마마, 나이나이도 처분사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왕왕장창, 그 다음에 뭐 깡깡, 치어치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 것들끼리 좀 묶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가사 중에서 이제 접사 겸 어근으로 쓰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걔가 접사를 썼을 때 어근을 썼을 때 파생사가 될지 복합사가 될지 달라지기 때문에 접사 겸 어근하고 같이 연결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 라오, 도, 얼, 즈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얘가 어근을 쓰였을 때 접사를 썼을 때 이거를 이제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원대 문학에서 관한경과 왕실보에 대한 비교. 그렇죠. 그래서 관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희극인으로서, 연극인으로서 이제 작품 상장을 했기 때문에 통속적이고, 언어 자체도 이제 이해하기 쉽고, 연출 효과를 고려했다면 왕실보는 있는 문화로서 공연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사가 아름답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왕실보의 서상규와 관한경의 두화원을 줄수 있다. 각각의 주제도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대민이랑 관련된 작품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양귀비의 이야기를 다룬 게 오동호. 오동호는 전신이 장안가, 장안가전, 후대가 이제 장생적, 이거 연결고리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공추는 이제 왕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각각의 원 자극은 그것이 전신이 되는 작품과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작품과 같이 연결해서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현대 문학에서는 이제 문학식이 문학인데 이 시기에 이제 공개 문학의 대표적인 게 양판이고 양판이 여러 가지 삼돌출 원칙 주제선임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공개 소설에서는 지하 문학 중에서 이제 장양의 이제 두 번째 악수라는 작품이 이제 유명하다 할 때 좀 줄거리 잘 파악을 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비공개 문학의 이제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지청 그러니까 지하 살롱 중에서도 지식 청년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하 살롱에는 노작가 그룹도 있고 뭐 홍위병 활동을 하다 딸려 들어온 이제 그 운동가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지식 청년들을 통해서 이제 묶여진 그 바이양겐 시추인 이런 문화는 지청 문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 모몽시파의 전신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이제 이때 모든 작품의 특징은 손으로 베껴서 전파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대표 작품으로 이 세 개 작품과 그 제재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